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첫 해외 쇼케이스 투어 언베일 투어 IM을 통해 미국 3개의 도시에서 4회 공연을 했던 스트레이키즈는 당시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차세대 K-POP 그룹으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1월 30일 스트레이키즈는 뉴욕을 시작으로 스트레이키즈 월드투어 디스트릭트 9 언락의 2주 투어에 돌입해 2월 1일 애틀랜타, 3일 댈러스, 6일 시카고, 8일 마이애미, 10일 피닉스, 14일 샌호제이, 17일에 로스앤젤레스를 끝으로 미국 콘서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은 미국 8개의 도시에서 공연을 하며 재밌고 행복했다.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돼 생각이 넓어진 것 같다. 다음에도 더 멋진 스트레이키즈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많은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JYP에서는 8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이들은 공연 규모와 실력 면에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했다고 전했으며, IN은 투어 중 2월 8일의 생일을 맞이해 마이애미와 피닉스에서 현지 팬들의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스트레이키즈를 향한 현지 매체 높은 관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KTLA5 채널인 KTLA 모닝 뉴스는 스트레이키즈를 재능이 많고 엄청난 소셜미디어 파워를 가진 그룹이라고 소개했고, ABC의 간판 토크쇼 라이브 윗 켈리 앤드 라이언과 폭스5 굿데이 뉴욕에도 출연을 했으며, 아이아트 라디오, 얼루어, 리파이너리 29, 영 할리우드, FBE, MTV 뉴스, 피플TV 등 해외 유명 미디어의 러브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8개의 도시를 접수한 스트레이키즈는 오사카, 싱가포르, 마닐라, 마드리드, 베를린, 런던, 브뤼셀, 파리, 모스코, 방콕, 자카르타, 요코하마 등 총 21개 지역 24회 공연에서 열기를 이어갈 전망이며, 오는 3월 18일에는 일본에서 데뷔 베스트 앨범인 스키즈 2020을 발표하고 현지 가요계에 정식 출사표를 던진다고 밝혀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음반 발매를 앞두고 지난 1월 31일에 선공개한 My Face 일본어 버전 음원은 발매 당일에 현지 라인 뮤직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고 일간 차트 정 상에 등극했으며, 지난 18일에 공개한 더블낫 일본어 버전 역시 발매 당일에 일본 라인뮤직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일간 차트에서도 1위에 오르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애니메이션 시네탑 OST를 부른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시네탑은 네이버 웹툰에서 2010년부터 연재된 인기 작품으로 28개 국어로 번역돼 전 세계 누적 조회수 45억 회를 돌파했던 유명한 웹툰입니다. 정말 레전드 웹툰이죠.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동명의 애니메이션은 2020년 봄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에서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트레이키즈는 애니메이션 시네탑의 오프닝과 엔딩곡을 다 부르며 특히 한국, 미국, 일본 3개 국가에서 동시 방영되는 만큼 주제곡 역시 3개국어로 작업하고 방영 국가에 맞춰 각 버전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로 스트레이키즈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시네탑 애니메이션 관계자는 글로벌 프로젝트인 시네탑 OST를 담당할 아티스트로 스트레이키즈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힘이 있고 섬세한 사운드가 작품의 세계관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린다. 큰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OST 참여 소감에 대해 스트레이키즈는 유명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시작과 끝을 장식할 수 있어 영광이다. 3개국어로 녹음하는 게 무척 어렵긴 했지만 재밌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좋은 음악을 다양한 언어로 들려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 OST에 참여를 하면서 시청자들의 귀를 사로잡은 바 있으며 전 세계의 기대를 받고 있는 시네탑 오프닝과 엔딩까지 수놓게 되어 신흥 OST 강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